제목은 코로나19 속 살아있는 유산 싱가포르의 경험입니다. 커크 시앙 여님께서는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의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Our SG Heritage Plan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싱가포르의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략이 바로 이러한 헤리티지 플랜인데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치캠 그리고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측에게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첫 코로나 확진 사례는 연초에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및 각종 사업 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서킷 브레이커 기간이 발동하였는데요. 2020년 4월 1일에서 6월 1일간의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업무 및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사업 활동도 또 중단이 되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고 음식 및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경우만 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월 초부터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를 포함을 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분야의 분들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축제, 의례 등이 또 취소가 되고 또 연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월 초부터 단계적 완화가 지금 단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업장들이 내일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발표에서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양한 제한이 가해졌던 그 시기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들은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기념을 하고 관행을 연행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수단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또한 문화 축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이런 축제나 내지는 기념 현장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장소들이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을 보시면 부활절 그 주말이죠. 성금요일 예배 모습입니다. 보통 천주교 미사를 또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대규모로 모이게 되는데 이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나 예배는 온라인상으로 스트리밍이 되었고 집에서 이 예배 내지는 미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해당 기간 4월에서 6월 동안에는 또 다른 행사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명절입니다. 이 청명절 축제에서는 가족들이 성묘를 하게 됩니다. 소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가족들은 조상들 또 선조들의 산소를 돌보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쇄가 되거나 내지는 각종 엄격한 제한 때문에 이렇게 산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한 수단들을 활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집단 성가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제수 같은 경우에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문을 해서 올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그다음에 타밀 신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 타밀 신년 기념 의식 보통 힌두교 가정들이 함께 사원을 방문을 하고 기도 의례를 수행을 하고 함께 뭐 가족이나 지인 집을 방문해서 세시 음식으로 기념을 하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힌두 가정들은 직계 가족만 함께 간단히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인 집이라든지 다른 친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계가족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디지털 소통 수단 등을 이용을 해서 친지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힌두 사원들 중에서도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을 한 바 있는데요. 온라인 푸자의식을 신자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4월에서 6월 사이 또 다른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베삭데이입니다. 즉 부처님 모신 날인데 통상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불교 사찰에 모여서 대규모 기도, 법회도 하고 또 각종 법요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좌측의 사진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삭데이 같은 경우에도 직접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온라인 방법들을 활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뭐 대화라든지 명상의 시간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또 공동체 일원들이 온라인상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장표들은 이제 어떤 사례 요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라마단 투게더 캠페인이라는 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4월에서 5월까지가 이 라마단으로서 성스러운 한 달이죠. 이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매우 성스러운 그런 한 달로서 여러 공동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사회적 또 문화적 관행들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한데 모스크가 폐쇄가 되고 또 각종 바자르나 행사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더 이런 가족들이나 어떤 친지들이 함께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국립문화유산위원회에서 라마단 투게더 캠페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라마단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이슬람 공동체의 유대감을 고취하고자 하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여서 라마단에 대한 정보를 비이슬람 공동체를 대상으로도 좀 더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인지를 하도록 이런 대표 웹사이트도 마련을 하였고 소셜미디어도 널리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라마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또 관행에 대한 그런 상세 정보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사 링크들도 있었고 각종 기록물이라든지 또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집에서 이런 온라인을 콘서트를 개최를 하였고 이 전통적인 이런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라이브 방송도 있었습니다. 또 이프타 투게더라는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요. 라마단에서 이제 금식을 마치는 그런 행사인데 라마단에 대한 또 대화 이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금식을 마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간단한 바이트 사이즈 정보 등을 제공을 하여서 말레이 유산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도 널리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캠페인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을 보고 상당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공동체에서의 제공한 피드백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일상을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유지를 하고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다양한 제한과 제약이 있지만 관행을 연행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였고 또 이런 종교적 관행이나 어떤 문화적 관행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가가게끔 해주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참여하고 이 관행을 함께 실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디지털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한다든지 뭐 조리법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도 있었고요. 또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도 게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게임, 이 전통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동영상들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해당 기간에 또 어떤 축제들이 또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였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워낙에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재미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상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전 전통 및 표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재미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보았습니다. 여기 황새치의 공격, 이 그 하나의 예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구전 전통 그에서의 그 이야기를 직접 연기를 하도록 해보았고, 그래서 이런 연기를 콜라주처럼 해서 엮어서 이 동영상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미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젊은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손쉽고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젊은 세대라든지 또 아동들이 문화 유산에 대해서 배우고 또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과 공연 장소가 폐쇄가 됨에 따라서 또 이러한 것들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상 콘서트도 개최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가 각자 집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 가상 콘서트를 개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을 위한 이런 콘서트를 개최를 하였고요. 자, 싱가포르 헤리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이제 17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또 투어 등이 보통 개최가 되는데요. 이 무형 문화 유산의 다양한 부분들, 역사라든지 또 역사적인 건물 또 기념비 등도 투어를 하게 되는데, 이 헤리티지 페스티벌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온라인 디지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축제에서는 무형 문화 유산 어떤 단체 연행자들 출연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 또 온라인 투어 워크숍 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연행자들이 직접 연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이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좀 더 사기를 진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공동체들과 또한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 이 보호에 뭔가 일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의 이제 현지 신문인 스트레이트 타임스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 청년들이 본인들이 무형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서예라든지 내지는 식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상황을 또 기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풀뿌리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해당 시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또 기관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례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립박물관과 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도 이 코로나19 면모들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다양한 자료와 사진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또 사회적인 그런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수집된 사진 자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호커 거리입니다. 보통 이런 호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으로만 또 갖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유의 뭐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대에서도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 유산이 회복력이라든지 사회적 연대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전달을 하고자 하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가 이 기간에 관찰했던 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즉 위기 시 무형문화유산이 사회와 또 공동체를 연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바는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연행을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또 기회의 창이 열렸는데요. 새로운 집단과도 리치아웃을 할 수가 있고 또 물리적인 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제한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웨비나, 오늘의 웨비나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였다시피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단이 일부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수단이 없다거나 컴퓨터를 잘 조작하지 못하는 자들, 다른 디지털 툴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또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에 상당히 의존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집단이 이 과정에서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또 느꼈던 바는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 또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포용을 하고 디지털 변혁을 어떻게 포용을 하고 이런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다르게 또 전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팬데믹이 우리 문화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즉 향후 몇 개월 내지는 수년 동안 무형문화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찰 분석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런 각종 보호 조치가 공동체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또 조정돼야 되고 또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